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맥기 엘리어스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그리고 우리 지금 필요한 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파이낸셜 리포트. 아, 여기 파이낸셜 리포트가 빠져 있군요. 여기에 파이낸셜 리포트 FR이 하나 추가되고 심어볼까요? 이렇게 예전에는 파이낸셜,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트 속에 요 네 개가 같이 추가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파이낸셜 리포트 자부터 말씀드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손익계산서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돈을 어디다 썼고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기록한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이고, 캐시플로우는 그 중에서도 현금의 흐름들,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외상으로 구매한 것 다 빼고 현금이 오고 간 것만 딱 뽑아낸 거예요. 그 밸런스 시트는 뭐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산의 증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살림살이가 텔레비전이 하나 늘었고 밥솥도 하나 늘었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라진 것으로는 냄비가 낡아서 폐기 처분했고, 이러한 것들이죠. 재산의 변동 상태.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어들인 것,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결과가 밸런스 시트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에서 돈을 이제 재산의 증감 부분을 그 특정 기업이나 어떤 경제적 단위의 주주 혹은 주인의 변동 사항, 이런 것들을 equity statement에 기록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장사를 해서 100만원 벌었다. 100만원 번 것 중에서 50만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50만원은 기업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이런 것들은 equity statement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financial report는 뭐예요? 얘는 이 기업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 입니다. 이 애들의 재고 회전율이 어떠하고 유동성이 어떠하고 뭐 등등등등 신용 등급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은 파이낸셜 리포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문서들이 하나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전체를 다 합쳐서 통칭해서도 파이낸셜 리포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리포트. 그리고 얘는 파이낸셜 리포트 복수.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얘하고 얘 이름이 같아졌네요. 이름을 따로 하는 게 나을 것도 같긴 하네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파이낸셜 리포트라 하지 않고 파이낸셜 인덱스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여놓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파이낸셜 인덱스. 일단은 현재 얘를 이름을 어쩌다 보니 같은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얘랑.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파이낸셜 리포트를 일단 먼저 구성합니다. 갭코리아와 고팡코리아, 홍길동, 홍엔터티, 성엔터티, 림엔터티, 토미엔터티, 이렇게 둘, 넷, 여섯 개네요. 여섯 개의 경제적 엔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쭉 구성을 했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 천천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항목, 파이낸셜 리포트 얘네요. 항목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도 같이 볼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구성했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구성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예죠. CF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계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만 시간 투자하면 회계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낸셜 리포트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지죠. 갭코리아. 갭코리아는 한국에 설치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의 지점이죠. 갭코리아. 그리고 고팡코리아는 물류입니다. 물류 부분과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구성을 하고, 다음에 밸런스 시트도 구성을 하죠. 밸런스 시트 이렇게 돈이 있는 걸로 구성을 했어요. 이번에 항목이 좀 있죠. 구성을 하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와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같이 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이 됐죠? 자, 구성을 했으니까 실제 동작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입니다. 누구로 로그인할까요? 성춘향으로 했으니까 일단 성춘향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도 한번 로그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성춘향 있고 홍길동 있고 누구로 로그인하든 상관이 없네요. 우리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뷰 성춘향의 내용 엔티티 들어가서 보시면은 엔티티가 토미 런치박스와 성춘향 엔티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를 할당한 것은 성춘향 성엔티티에 할당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토미 런치박스에는 내용이 없을 것이고 성춘향 엔티티에는 뭔가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파이낸셜 리포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 등등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올해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게 뭐냐니까 올해 지금 성춘향으로 로그인 했잖아요. 근데 홍길동을 들어가서 홍길동의 엔티티를 보고 봤는데도 일단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엔티티를 해서 성춘향에 관련된 것이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죠. 이건 누구예요? 홍길동이잖아요. 홍길동인데 엔티티를 클릭을 하면은 성춘향의 엔티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성춘향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그죠? 제가 만들어 놓은 버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바로 잡느냐니까 지금 현재 홍길동이잖아요. 내가 성춘향으로 로그인했으면은 홍길동의 들어가서 홍길동의 관련된 정보를 요만큼은 볼 수가 있는 걸로 두고 다만 여기 엔티티를 그냥 연결이 안 되도록 아무런 페이지도 안 뜨도록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게 낫겠죠. 송춘향 씨는 홍길동의 비즈니스 엔티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한번 버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일을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단계 있겠죠. 어떤 단계냐니까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이 트랜잭션들이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